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용품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다니엘욱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다섯 번째 정수기이자 2019 신상인 펫토이 자동급수기입니다. 저번 주에 리뷰했던 2019 펫토이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컴팩트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유한 다섯 개 정수기 중에 가장 컴팩트한 디자인이며 대략적인 제품 크기는 가로 18, 세로 14.7, 높이 13이며 물 용량은 1.9리터로 작은 크기입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주 2회에서 3회, 못해도 한 번 이상은 청소를 요구하는 급수기인데요. 굳이 사이즈가 커야 하나 했던 저에게는 매우 만족스러운 컴팩트한 사이즈와 화이트 스카이블루 조합의 깔끔한 색상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또 다른 디자인 요소로는 댕냥이 경추에 편한 7도 생물공학 디자인이라고 해서 제품 전면부와 후면부 높이가 조금 차이가 나고요. 급수대에 손잡이가 있어 분리하기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이번 정수기는 전용 콘센트가 아닌 USB 타입을 선택하였는데요.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기존 제품에도 LED 표시 등이 있었지만 색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색이 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품에는 오로지 빨간색, 파란색 두 가지 LED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 상단에서 잘 보이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사 제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LED를 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항상 정수기들이 저소음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수중 모터가 돌아가는 소음은 타사나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 제품의 매우 특이한 점은 급수대 하단에 필터를 장착하는 부분이 붙어 있다는 것과 수중 펌프가 물통 하단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급수대와 연결되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바디와 물통이 분리가 됩니다. 그로 인해 물통 세척이 매우 용이해졌고요. 저는 자동 센서 급수기를 사용하면서 세척할 때마다 매우 불편했거든요. 고객 니즈가 반영된 것 같아서 매우 흡족스럽습니다. 필터는 코코넛 쉘 활성탄이 이용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샤오미 수질 측정기로 측정해 본 결과 뭐 이전 모델과 차이도 없고 수돗물과도 별 차이가 없어서 영상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동 센서 급수기를 사용하면서 물 잔려량도 확인이 안 되고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점이 엄청 많았는데 이번에는 물통의 맥스 용량과 물 잔려량 두 가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펫토이사뿐만 아니라 모든 정수기 필터는 사용 전에 물에 10분 정도를 불려서 조금 쪼물쪼물해져서 필터를 몰캉몰캉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사용해야 합니다. 가격은 공홈 기준 49,000원이고 필터는 5개에 13,000원에 할인하여 판매 중입니다. 이때까지 리뷰한 5개 정수기 중에서도 저렴한 편은 아니었지만 단점이 없으니 가성비가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비싸고 단점 있는 것보단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리뷰한 펫토이 2019 신상 자동 급수기 총평은 반려동물 정수기가 고민이다? 그냥 이거 사세요. 만족하실 거예요. 구독자님들 중에 차밍 스마트 2 정수기를 써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구구절절한 사연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필요하다고 적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대신 필터는 직접 사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